정시. 아, 근데 이거 내가 수업을 하나밖에 안 열어가지고. 정시 준비 특강. 아, 그리고 이거 특강료 항상 이거 얼마 적어야 되나 하다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학원은 원래 강의실을 쓰면 강의료를, 강의실 대여료가 있어요. 원래 다 우리 학원 강사들 다 그래 다. 월급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대여료만 딱 적은 거야. 특강비를 받지 않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이거 여름방학 때. 그래서 쌤은 그냥 횟수 관계없이 다 그냥 5만 원 적었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나도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지식 전달에만 이제 관심을 갖고 저기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정시준비 특강 말고, 근데 일단 정시준비 특강 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 월요일 금요일만 애들도 있어갖고 모르겠다. 뭐 선착순으로 신청 되겠지. 한 반 더 열어야 되면은 뭐 아침 8시에 열어줄 수는 있어. 8시 20분에 똑같은 특강으로 열어줄 수는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중간에 보충을 몇 번 하게 될 거야. 얘들아, 아침에 8시에, 8시 20분에. 응? 그 보충 내용은 수학2가, 그니까 함수 다루는 거잖아. 미분하고 적분해가지고 학분, 그 함수 막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거든? 근데 여기에 좀 스킬이 많이 들어가. 별의 별게 다 들어가서 그거를 따로 가르쳐야 돼. 개념서에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건 따로 배우시면 돼요. 알겠죠? 따로 배우시면 되고. 다음은 우리 뭐 할 차례더라? 아, 사실 실감이 됐구나. 네네네. 왜냐면은 광남이랑 태전이랑 방학 시간이 달라갖고. 그래서 이거 신청하면은, 아! 좋은 지적이야. 그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 언제 시작한다니 지금? 목요일이지. 이게 왜 이게 너희들 수요일에 방학이잖아. 너희들 광남 2는 같은 우리 월요일 방학 있으면은 광남 2가 이날 방학을 해. 광남 2가 일단 광남도 있어서.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야. 너희들 방학하고 그 다음날 목금, 그 다음 여기 월화수 목금인데 이렇게 7번인데 이때 학원 방학이 있어. 그리고 또 여기 월화수목금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때도 시간 비워놓으셔야 돼요. 이때도 이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태전고는, 태전 2는 사실상 태전 2는 수업이 13번, 12번 정도 들어가겠네. 3주 안에 13번이요? 네, 그냥 매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광남이 이때 하고 끝나. 이날 계약이야. 학원 방학 중간에. 그래서 광남 맞춰가지고, 광남 맞춰서 그냥 7회만 연 건데, 사실 히든 5번이 추가되니까, 해자지. 5만원 받는다, 5만원. 없다고 내가 가져가는 게. 어? 그냥 갈아 넣는 거지. 대신에 주말에 좀 쉬려고, 쌤도 방학 때는. 원래 방학 때도 그냥 주치를 텐텐 다 해버렸거든. 근데 그렇게는 못 살겠고, 이제 나이 들어서. 어? 아무튼. 그리고 보충은 아침 8시에 한다고 했어. 분명히 8시 20분 막 이럴 때. 알겠어? 이 특강이 전부 아침 10시인 거 알죠? 쌤은 원래 알지? 제일 중요한 특강은 아침 10시예요. 무조건 아침 10시야. 무조건. 왠지 알죠? 항상 수업 끝나고 하루를 길게 살아야 돼. 그냥 하루를 길게. 특강 끝나도 점심 전이잖아. 아빠 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점심에 일어나시면 안 되고. 약간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 신청하세요. 웬만하면. 근데 선착순이라, 아 모르겠습니다. 방 특강을 하나 더 열었어야 되는데 거의. 일단 특강 신청하는 애들 어차피 거의 내 학생들일 것 같은데 내가 뭐 다른 시간대에 열 수 있으면 열고. 얘들아 일단 이거 얼른. 아! 이게 뭐야 말이에요?
등차 주관. 얘들아, 236페이지 질문인 사람. 50. 52번. 뭐 몇 번? 52번.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고! 53번? 50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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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봐! 이거 등찬 주방! 좀 잘 봐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 50번 잘 들어. 주근이 A3하고 A8인데 A3부터 A8까지 더하래! 50번! 저 녹화 눌러줄 수 있니? 다시? 이미 눌러놨어. 아, 이미 눌러놨어? 어, 야, 너? 야, 제대로 해. 이 제대로 하네. 이 더한 게 얼마라고, 더한 게? 14. 야, 그때 A3부터 A8까지 더한 게 얼마냐고. 이 14지, 이거 14. 그럼 또 A4랑 A7, A5랑 A6 있을 거 아니야. 14, 14, 14 하면 되니까 42라고, 정답이 42. 51번? 51번은 뭐 하는 거예요? ANL 좋네. EN-3. 좋아. 시그마. K는 2부터 M까지. AK 플러스 1. 이게 얼마라고? 48? 근데 뭐 구하래? M 구하래, M.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얘도 집어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A 몇부터 더하는 거야? A3부터 더하는 건가? A3부터 어디까지? AM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 맞죠? 이게 얼마래? 48이래. 그리고 얘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등차수열의 합으로 얘를 M으로 나타내면 되지. 그렇죠? 그럼 2분의 아... 어떻게 하지? 허세 부여? 아, 왜냐면은 이게 세 번째 항부터 m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m-1개지, m-1개. 물론 2분의 항의 개수 m-1개,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똑같아. 근데 이게 a1라고 의도한 건지 모르겠고, 이 문제에서 a1이 얼마야? -1이지. a2는? 1. 둘이 더하면 얼마야? 0이지. 그럼 없는 거 추가해도 상관? 없죠? 근데 이런 허세는 부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만큼만 더 하자. 알겠죠? 항의에서 n-1에, 그쵸? 세 번째 항 얼마? 3 넣으면? 3. 그럼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지?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m-1인가? 됐나요? 그럼 여기는 2m 플러스 1이지. 2지. 2m 플러스 2. 야, 그럼 끝났네. 그러면은 반 나누고 합차공식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반 나눈다. 합차공식 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넘겨서 m은 7. 52번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친구야. 1부터 넣기 시작하면은 막 소거하네. 막 날아가. 맞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아, 개인은 1부터. 번호 들었고.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em 플러스 1일 때 a10 구하래. a10. 맞죠? 그럼 이거 1부터 n까지 다 넣으면 이렇게 되나? 잘 봐. a2 빼기 a1. A3 빼기 A2. 그쵸? 어디까지 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걸 다 더한 게 지금 좌변이야, 좌변. 1부터 N까지 넣어서 다 더하시라고. 그럼 이 방향으로 속어내는 거 맞지? 그럼 좌변은 뭐 나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 1 나오는 거 맞죠? 얘가 뭐라고? 얘라고. EM 플러스 1이라고. 문제가 뭐 구하래? A10 구하래. 그럼 N에 얼마 넣어야 돼?
9 넣어서 9해. 애는 9 넣어. 얼른 계산해. 얼마야 이거? 19인가? 그럼 얘 15 넘어와서 34 맞네. 하다 보면 이게 일단 여러분들 시그마가 공식에다가 막 때려넣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합의 기호잖아. 1부터 넣고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 눈에 보이게끔. 아 이거 또 보니까 또 하나네. 진짜 지우면서 또 하나 나. 그냥 조종하더라고 나를. 끝마법사 알아? 어? 날 조종하더라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어? 근데 페트병 안에 이게 있는 게 왜? 그러니까 페트병이 이렇게 있잖아. 밑에만 딱 그리면은 물이 만약에 이만큼 있다. 그럼 담배가 이미 여기까지 쌓여 있었던 상태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건조한 사막과 같은 그런 거였는데 여기 이제 어? 꽁초를 그냥 냅다 갈겨버리니까 어? 불이 활발 난 거야.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라고. 진짜 연막탄 뿌려놓은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해봤을 거 아니야. 진짜 뿜어져 나와. 하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와. 난 그거 보고 소리치고 있는데 방에서 그냥 야! 그러지 말고 베란다 문 닫고 거실 문 쪽으로 열어. 어? 내 방에 다 들어온다고 냄새가. 아 진짜 아 그 생각나. 너무 역해 냄새가 진짜. 얘들아 일단 몇 번이라고 했어? 54번? 야 54번이야말로 진짜 그 등차 수열 그냥 깡패들만 푸는 문제 아니야. 얘가 얼마? 45. 근데 얘가 궁금한 거지? 이거 다 더한 게 얼마? 500. 다 더한 게 500이라고, 500. 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 A도 B도 등차수열이지. 맞아? 얘는 등차수열이고 얘는 등차수열이야. 맞니? 야, 질문인데 잘 봐. 얘 등차수열임. 얘 등차수열이야, BN도. 둘이 더한 거 등차수열 맞냐? 네. 왜 맞아? 공정하게 봤을 때. 어? 물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맞아.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 제가 등차수열 더하기 등차수열에 등차수열이네. 맞죠? 이게 맞다고. 근데 이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등차수열은 NNR 몇 차야? 1차. NNR 몇 차? 1차! 더해봤자 1차지! 어? 쌤 만약에 재수 없어서 1차랑 날아가면? 그럼 등차수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둘이 더한 게 3만 나왔어. 이거 등차수열? 맞지? 3 계속 3 나오면 공차가 얼마니까? 0인 거니까 괜찮다고. 그쵸? 얘 등차수열? 얘도 등차수열이라고. 다 등차수열이야 지금 얘네가. 그치? 10번째까지 다 더한 게 얼마라고? 500이래 500. 그럼 이거 한 세트, 두 세트, 세다 보면은 이게 몇 세트 들어가 있냐? 다섯 세트 들어있겠지? 한 세트에 합이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 돼, 100. 그래야 100 더하니까 500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얼마라고? 55라고, 55. 됐어?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아, 53번도 질문이었어? 53번은 공차가 얼마 나왔어? 알아야. 그치? 그니까 A2에서 A5로 갈 때 그 공차가 3인 걸 알았지.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게 두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 합 더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항이 얼마래 문제가? 자 그럼 2분의 항의 수 몇 개? 10개. 두 번째 항 얼마? 마이너스? 2. 야 그럼 스무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부터 18칸 간 거잖아. 한 칸에 30 커진다고. 3 곱하기 18 얼마야? 54인가? 그럼 얘는 얼마? 50? 이겠지? 왜냐면은 얘로부터 54 더한 거니까. 신기한 거 아니야. 하나도 안 신기해 지금. 알았어? 끝. 250. 아!
등짝을. 근데 사실 이 문제도 핵심은 이거지. 두 칸씩 이동해도 걔는 뭐니까?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아, 이거 또 주말에 질문한 건데 또 엄청 다지고 일이구만. 아! 짜릿하다. 괜찮아. 우리 아직 시간 많아. 어? 잠깐 쉬는 시간? 뭐 아까 실컷 쳤잖아, 민쌤이랑. 어? 민쌤 화염 방사 썰도 풀어주고. 어? 방화. 어? 방화 썰도 풀었잖아. 얘들아, 237 질문인 사람이 있어? 237? 60번이요. 56번? 59번. 59번. 9번?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방학 때? 아침 8시 반까지 계속 모이는 거야. 매일 모이는 거야, 우리 다 같이. 나랑.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계여서 안 힘들거든. 진짜 열일만 넣으면 돼. 안 힘들어, 나는. 너네는 힘들 수 있어. 뭐 하냐면, 수학 툼. 센 비단계 불법 복제 해가지고. 어, 이거 너무 좋네. 센 같은 거 한번 풀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어. 질문을 좀 받을까? 이런 거 하면 어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지? 방학 동안만 3주 고생하는 건데. 나 아무튼 난 안 힘들어. 그건 알아. 난 열일만 넣으면 돼. 진짜야. 그래? 한번 이건 조사를 해보자, 우리가. 알겠지? 뭐 너무 많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강의실 아침 8시 반에 누가 쓴다고. 58번? 또? 어? 또? 다른 번호. 어? 또 다른 번호 질문인 사람? 빨리! 57번이요. 또! 네. 어? 야, 57, 8. 야, 50. 일단 하나씩. 되게 50. 야, 60번도 질문 아니야? 60번 질문이잖아. 얘는 새롭기 때문에. 얘들아, 57번에서 핵심은 뭐야? 56번? 또! 또 질문인 사람. 야, 솔직히 다 질문이지, 너네 여기. 61 빼고 그나마 이렇게 써버려 있으면 안돼 얘들아 우리가. 어? 여러분들 56번부터 보자. 56번. 야, 56번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별거야.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잘 들어봐봐.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A3이랑 A5 더했더니 뭐래? 0이래. 그 말은 누가 0이야? 그래 맞아. 가운데 있는 항이 0이 딱 보여주면 좋다고. 편해. 맞죠?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에서 AK를 싹 더해. 맞아? 이게 얼마래? 됐어? 예정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뭐라고? 맞는데, 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A4가 0이잖아. 근데 지금 잘 들어. 이 친구가, 자, 봐봐.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오면,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면 이거 뭐 돼? EAK 되지. 그러니까 AK가 몇 배 된다고? 두 배.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만약에 음수야, 음수. 오케이? 그럼 뭐부터서 나와야 마이너스부터서 나오지. 그럼 얘랑 계산되니까 뭐가 됐다? 0이 된단 말이야. 즉 양수는 두 배로 뽑아내고 음수는 0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일반항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상황이. 맞지? 근데 문제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그 짓을 할 건데 얘가 뭐라고? 빵이라고 빵! 야 그러면 공차가 정수라고 됐거든?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얘네가 만약에 양수면 얘는 음수지. 다시 얘네가 양수면 점점 감소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얘가 음수면 얘네가 양수일 거 아니야. 점점 증가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거 모른다니까 문제가. 문제가 지금 정보 가지고 못 풀잖아. 이렇게 모르잖아. 그래서 질문일 거 아니야 이게. 모르니까 지금. 그럼 안 된다 했잖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평을 나눠서 둘 다 해보면 된다고.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둘 다 하시라고요. 첫 번째 공차가 뭐 양수일 때라고 할까? 양수일 때? 공차가 0일 리는 없으니까 그냥 공차가 음수일 때 합시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공차가 양수면은 또 여기서 이제 고집불통 첫째항 쟁이들이 있어. 얘 다시 A로 놓음 이제 A A 플러스 B A 플러스 2B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왜? 네 번째 항을 알지. 그럼 빠꾸로 가야 되나? 빠꾸.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A4가 0이니까 세 번 빠꾸 치면은 A1을 뭐라 하는데? 마이너스 3D. 그래 이렇게 가르쳐야지.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D, 2D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첫째 항 다시 또 A 놓고 뭐 놓고 하지 마시고. 여기도 똑같아 지금.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공차가 양수면, 잘 들어? 공차가 양수면 얘네 지금 뭐야? 얘네 음수지? 그럼 얘네가 여기에 적용되면 다 뭐가 돼? 얘 다? 0 나오지, 0 나오지, 0 음수는 0으로 나와버리고 양수는 2배 하기로 했잖아. 그럼 지금 이 경우에서는 양수인 얘랑 얘 몇 배에서 나온다고? 2배에서 나온다고, 맞아? 그럼 몇 D로 나와? 둘이 더하면 3D인데 2배 하니까 6D. 6D가 얼마? 30. 그럼 D가 얼마? 5. 괜찮네 얘네. 공차가 정수이기도 하고 양수이기도 하고 지금. 그쵸? 그럼 이 경우는 지금 공차가 음수니까 얘가 오히려 양수지. 얘가 오히려 음수인 거고 얘네 계산 안 해. 얘네끼리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D인데 몇 배로 나와? 2배로 나온다 했어. 그럼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12D. 맞니? 이게 얼마? 30. 벌써 망했지 계산 안 해봐도. D가 음수인 건 맞거든? 근데 D가 뭐가 아니니까? 정수가 아니라고 망했잖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D는 5였어. 5. 됐니? 그래서 문제가 뭐하래? A9 구하래. A9. 맞죠? 그럼 네 번째 항으로부터 5D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25 버리는 게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경우를 자연스럽게 나눠서 해결을 해주셨어야 돼요. 이거는. 왜? 승원이 왜? 지금 당장 얘기해. 왜 불렀어? 왜 다정하게 자꾸 부르냐고. 말 못해? 너 남아. 너 오늘 안 되겠다 진짜. 여러분들 57? 당연히 좀만 힘내. 알겠지? 이거 끝나고 더 즐거운 영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운내 얘들아. 알았지? 유정이 기운내. 곧 즐거운 영어 시간이다. 여러분들 57번 보시면은 세 번째 항이 1이고요. 이거 아닌데 진짜. 얘들아 이 친구 있지? 얘 계산한 게 이거지? 짝수 번째 항들 싹 다 더한 거잖아. 어디까지? A40까지 더한 거라고. 맞아? 여기서 누구를 빼? 그냥 바로 뺄래 얘들. 1부터 넣으면 몇부터 빼? A? 10부터 A 몇까지 빼는 거야? 32까지 빼는 거 맞지? 빼고 나면 누구만 남아?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라 34번째, 36번째, 38번째,
40번째. 다 더한 게 얼마라고 문제가? 48이라고 얘도 예쁘게 준 거라고 문제가. A3 주고 A39 물어봤다고. 등차수열이고 얘네. 맞지? 그래서 뭐 하기로 한 거야? 얘랑 얘랑 딱 보니까? 그 다음 얘랑 얘랑 딱 보니까? 어! 친구인! 친구들이! 그러니까 몇 세트가 된 거야 얘네가? 네 세트가 된 거지. 우리가 알아본 근거는 여기는 숫자끼리 더하면 항상 얼마로 유지되니까? 사실이 유지되니까. 그 다음 나한테 준 조건이랑 물어보는 것마저도 합이 42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 세트에 얼마라고? 12겠지. 네 세트에 합이 48이니까. 이게 한 세트잖아. 12되려면 얘가 11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이 여러분들 막 A랑 D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고립타분한 연립방정식 문제들이 아니라고. 가끔은 이런 문제적 남자들이 나오는데 잘 하셔야 돼.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등차수열 항상 이제 등차수열 연습 많이 돼서 이런 거 보면은 가운데 어딘지 자꾸 보려고 하고. 맞아? 가운데 있는 함 또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 오케이? 금방 늘 거야 또. 그다음 58번, 58, 59 두 개는 방향만 잡고 끝낸다. 다 끝까지 안 내. 58번은 여러분들 핵심이 뭐야? 열? 세 번째 항까지 합이 있지? 조건 나에서 13번째 항까지 합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 그치? 그러니까 조건 나를 그 시그마 있지, 시그마. 시그마를 그냥 편의상 S라고 할게, S. 그럼 SN. SN은 항상 누구 이하? S? 13 이하. 그러니까 13번째 항까지 합이 SN의 뭐다? 최대다. 그 말은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있을 때 얘까지만 양수고 14번째 항부터 음수로 딱 변해주는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물론 그때 설명했을 때도 뭐라 했냐면은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도 0이 될 수도 있어. 0. 음수가 아니라 0일 수도 있긴 있어. 얘도 0일 수도 있어. 다시 얘들아 12번째 항까지 합이 잘 봐.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전부 양수야. 13번째 항이 0이야. 그럼 이만큼 더한 거랑 이만큼 더한 거 어때? 같아달라. 같지? 그럼 13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다 라고 해도 상관없지. 어차피 여기 두고 들어가 있잖아. 맞아? 근데 이 문제는 또 너희들한테 너희들 얘네들이 막 0 되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말라고 엄청 친절하게 H를 얼마로 잡아줬어? 37로 잡아줬잖아. 공차를 정수로 잡아준 다음에. 맞아? 공차 음수라고 줬니? 음의 정수라고 줘버렸니? 공차가 정수인. 그쵸? 공차가 양수일 순 없지. 공차가 양수면 어떠니까? 점점 커지니까 최대값이라는 말을 못한단 말이야. 계속 커진다고 합이. 공차가 음수고 정수인데 생각을 해봐봐. 너희들 A7에서부터 A13까지 몇 D 차이나? 6D 차이나지. 6D 6칸 정수 6개 더해갖고 0 만들 수 있냐? 6D가 마이너스 37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6칸 가가지고 37 못 만든다고. 그쵸? 되게 디테일하게 잘 잡아줬어 얘네가. 그래서 13번째 항도 그냥 양수고 마음 편하게 얘도 그냥 음수인 거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 D가 뭐 나와? D가 마이너스 6인 걸 알게 되지. 그래야 6칸 뒤로 가도 얘가 얼마 나와? 그럼 마이너스 6씩 6번 빼니까 얼마? 1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딱 얼마? 마이너스 5 나와버릴 테니까.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 항부터 21번째 항까지인가? 절대값 씌워서 더하라고 그랬지. 맞아? 그럼 얘부터 얘까지 더하시고요. 알아서. 아, 알아서 더하지 마. A1, A13 가운데가 누구? A7이지. A7 가운데가 A7인데 항의 개수 몇 개니까? 13개니까 A7만 13번 더해도 된다고 했어. 여기네 얘는 마이너스 5잖아. 절대값 씌우면 얼마? 5. A15는 마이너스 11이지 절대값 씌우면 얼마? 11. 그럼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을 다시 넣어야 된다고. 어디? 여기서부터 A21까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D 차이나? 7D 차이나지. 7D 1D가 6이야. 그럼 7D면 얼마야?
42니까 맞나요? 그래서 5부터 47까지 등차 시절 합으로 다시 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 틀린 문제를 또 질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 알겠어? 또 못 풀어도 예전이랑 다르게 어디까지 했는지 본인이 자가진단을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를 5번 또 틀려도 상관없어. 원래 수학 풀다 보면 논리적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손도 못 댔다. 두 번째 질문할 땐 1, 2단계까지 했는데 그 뒤로 못 푼다거나 할 수 있잖아. 이게 점점 늘어야 된다고. 근데 또 똑같이 모르면 안 돼. 59번은 진짜 방향만 잡고 넘어갈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주말에 찍었던 영상 올려놓은 거 있지. 찍었었나? 지금 기억이 가능한 것 같아. 와, 큰일이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시그마 다룰 때 공식이 때려 넣는 거 아니라고 했어? 계속 하는 얘기네.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맞아? 구조를 먼저 보시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구조 먼저 보고, 뭐 등차중앙, 등비중앙 이용하는 거 아니면 그때 A 넣고 D 넣고, A 넣고 R 넣고 하는 거야. 그때. 이제 할 거 없을 때. 알겠니? 수열의 합이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별거일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 59번 보자. 첫째랑 자연수고 공차가 음수래. 맞죠? 네. 조건 가에서 얻어낸 게 뭐야 너희들? A5랑 A6이 둘 다 양수일 수 있어? 둘 다 양수면 어떻게 나와? 절대값 다 그대로 나오지. 그럼 정리해버리면 0은 2 나온단 말이야. 0은 2. 둘 다 음수여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둘 다 음수여도 어떻게 되는데 민혁아.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돼? A5랑 A6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어? 소나 도와줘 이러고 앉아있네. 표정 봐라. 이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A5랑 A6 둘 다 음수면 절대가 어떻게 나와? 둘 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다 좌변도 우변도 싹 다. 그럼 0은 2 나올 거 아니야. 0은 2. 뭔 말하는지 알아 너네? 우변은 이렇게 나온다고. 말하자면 0은 2 나와버린다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맞아? 그럼 하나만 양수고 하나만 음수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 A5가 양수고 A6이 음수여야 돼. 공차가 음수라서 점점 작아져야 되거든. 그치? 얘가 양수 얘가 음수여야 된다고. 됐죠? 빨리 정리하자. 등차수열이니까 여기 뭐라 하면 돼? 마이너스 D는 됐지? 여기 첫째 항 두 개랑 공차 몇 개? 네 개? 다섯 개니까 아홉 개 넘기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는 절대값 2A 플러스 9D. 그쵸? 그럼 절대값 풀어주면 되니까 2A 플러스 9D가 그대로 나올 때 있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게 있는 거 맞지? 첫 번째, 두 번째. 그쵸? 조건 나가 말하는 건 뭐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 여섯 번째 항까지 절대값 씌워서 더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알아낸 게 다섯 번째 항이 양수고 여섯 번째 항이 음수라며.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까지 양수지. 얘가 양수니까 공차가 음수면 당연히 얘도 양수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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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얘만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 거지.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D고 이건 얼마지? 첫째 항 몇 개? 네 개? 그러니까 공차만 더하면 공차 한 개, 두 개, 세 개 있을 거 아니야. 공차 몇 개? 여섯 개. 에다가 공차 한 개 빼고 4이 플러스 5D. 얘 얼마? 37. 됐지? 그래서 얘랑 연립하는 거 한번. 그 다음 얘랑 연립하는 거 한번. 스포하자면 여기서 답이 나와. 알겠어? 얘는 말이 안 돼. 공차가 정수가 아니게 돼.
얘가 말이 되게 돼. 알겠지? 어,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A랑 D 보여주는 문제였어. 그리고 이거 4개 더할 때 이것도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끝항 더하는 거니까 2A 플러스 3B 뭐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결과적으로 얘 뭐 나오지? 13. 어, A1 13 나와. A13. 알겠죠? 아무튼 방금 풀었던 59번은 추론 영역이 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 근데 추론 문제는 핵심이 뭔지 알아? 문제 푸는 방법 솔직히 스포 당하고 나면은 이걸 기억하고 있잖아?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져.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스포 당했잖아. 이미 알잖아 문제 푸는 방법. 그걸 추론해내는 게 사실 문제인데 추론한 걸 다 이미 배웠어. 그럼 스포 당한 거니까 문제로서 가치가 좀 많이 사라지는데 이런 거는 또 질문하지 않게끔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고 추론 문제는. 60번 60번은 그냥 아이디어가 조금 뭐 아이디어라기보다 구하는 게 문제죠? 60번 푼 사람 이거 못 푼? 60번은 문제가 첫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 항을 P라고 줬잖아. 맞지? 그래서 쌤은 여기를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 다 넣어서 그냥 구하는 거 작전이 이거야. 얘는 P죠? 얘도 P죠? 어디까지? 이 A20 더하기 20 얘도 뭐? 피잖아. 좌변 싹 더하고 우변 싹 더해. 좌변 싹 더하면은 얘 있지 이거 합 더하고 있지 이만큼. 이 더한 게 몇 배야 지금 전부? 두 배니까 이만큼이 뭐가 나와? 2P 1부터 20까지 더한 거 하이에서 20개니까 반 나누고 더하면 되니까 210인가? 아닌 말고 이게 얼마? 20P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좌변 우변 싹 더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 더한 게 P라며. 그럼 정말 너네가 구해서 더해봐 한번. 더해보라고. 할 게 이거 말고 없잖아 지금. 그래서 문제는 P 구하신 다음에 A10 구하라고 하네. 그럼 A10은 여기다가 구하면 되나? 여기다 뭐 넣으면 돼? 10 넣으면 되지. 10 넣고 P 여기서 구할 거 아니야. 맞지? 어, 잘 넣어주면은 답 나온다. 정답 3번이야. 아직 한 장 남았지? 오늘 힘들지? 너무 힘들지? 맞아? 윤구야 맞아? 힘들어. 눈 봐라. 트롬하네. 얘들아 좀만 참아라. 다 끝나간다. 이거 뭐 영어 있으신 분들은 유감이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잘하는 거. 너네 잘하는 거 뭐 있냐? 나 악기 다룰 줄 안다. 너 악기. 오케이. 뭐 다룰 줄 알아? 저 기타요. 기타? 기타 좀 쳐? 좀 칩니다. 좀 쳐? 좀 치는 거다 진짜. 뭐 해? 태현이? 좀 쳐? 어, 저것도 좀 치는 거네. 또? 민혁이도 있대요. 뭐 트라이앵글이나 뭐 이런 거겠지. 캐스터네츠 같은 거겠지. 맞아. 장구. 장구? 정말 장구.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막 남사당패처럼 막 탕구 돌리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네. 아니면 그냥 트라이앵글? 솔직히. 오, 야 미안하다. 저거 좀 치는 거네. 장구 3년 배웠어? 상무라. 어 뭐라고? 상무라는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웠어? 오, 야, 저 진짜 나 저거는. 야, 너 멋있다. 달리 보이네. 난 또 진짜 뭐 캐스터네치 이런 건 줄 알고. 근데 캐스터네치도 무시하면 안 돼. 정확한 박자에 들어가줘야 된다. 어? 강약 조절을 확실하게 해줘. 그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 없어서? 난 춤을 잘, 어, 뭐. 아, 맞아. 선생님 피아노 얘기했었지. 야, 춤 잘 춘다. 우린 춤 잘 춘다. 춤. 왜 또 숙여? 춤춘 사람 있잖아. 여기 축제 때 춤춘 사람 누구야? 없어? 춤춰본 사람이 없어, 무대에서? 난 노래 불러본 적 있다. 노래. 너네 그냥 구경? 프로 구경? 또 뭐 있지? 끼가 또 뭐 있지? 난 작곡할 줄 안다, 작곡. 빨간색 마루모. 없어? 또 뭐 있지? 운동. 어? 운동. 운동. 네. 오! 운동. 그래. 헬스 말고. 그러니까 막 축구 이런 거. 축구 좀 해? 아니요. 뭐 해? 야구. 야구! 야구 좀 해? 좀 했었죠. 좀 했었어? 어, 그 좀 했었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야구를 하려 했었어? 원래 하려 했는데 진짜 하루 아침에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져서 다 그만둬 버리고. 아, 진짜? 아, 야구. 또 모르겠네. 진짜 선진이가 진짜 야구 선수였을 수도 있어. 어, 그렇구나. 피겨. 난 피겨다. 없어? 발레. 또 뭐가 있지? 끼가? 뭐 없어? 자네 잘하는 거 뭐 없어? 게임 이런 거 말고. 페이커급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하고. 어, 뭐라고? 승원이 뭐 잘해? 잘하는 거 같아요. 아, 나도 그러니까 뭐 하나 좀 엄청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 수학? 악기 배우라고? 아니야, 악기 전혀 흥미 없어, 진짜. 악기 전혀 흥미 없어. 아, 뭐 배우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할 게 없네. 예정이 특기 있어? 잘하는 거 있어? 어? 야, 좋아요? 발성이 좀 많아요. 어? 많아? 너 끼가 네? 엄청 많다고? 춤 여기 있네. 춤을 안 추고 있어요. 노래? 손으로 하는. 아,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막 뭐 이게 막 초딩 때 막 손으로 막 뭐 고무줄 막 이렇게 짜잔 이런 거? 바이올린. 바이올린? 피아노. 피아노? 그림. 그림? 쌤도 초딩 때 그거 다 배웠었는데 진짜. 바이올린 콩쿨 나오고 피아노 콩쿨 나오고. 바둑도 뒀었어, 바둑. 저도. 그림도 그렸었어. 진짜 별의별 걸 다 시켰었는데, 엄마가. 얘들아, 우리 할까? 238페이지 질문인 사람. 68이요. 68. 65분. 65? 어, 잠깐만, 65? 잠깐만. 잠깐! 잠깐! 68? 65. 그 다음 몇? 4번. 또! 또! 63. 67번. 미소 지어진다, 그냥. 얘들아! 괜찮아요! 아마 내가 더 물어보진 않을 건데, 그래도. 예전에 처음 풀었을 때보다 나아졌을 거라고 믿을게. 알겠어? 어디까지 풀었냐고 굳이 물어보진 않을게. 63번 A3이 아 이거 분필 단계 해버렸네. 여기서 얘랑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라고? 15래. 그때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더하래. 맞니? 얘는 딱 봐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조건 몇 개 줬어? 두 개 줬지? 얘 그냥 일단 구조는 A랑 R로 표현하면 싹 표현되는 거잖아. 그냥 얘는 몇 점이야? 4점이야 이러고? 그럼 고마운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것도 사정이고 30분도 사정이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잖아. 똑같은 사정인데 얘만 불러도 사정 준대. 어? 얼마나 고마워. 근데 여기 보면은 위에 봐봐. AR 제곱은 4 A로 묶어. R 마이너스 1 됐니? 따라오고 있어? 밑에 있는 거는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야. 아래 복승 마이너스 1 얘가 얼마? 15 됐죠? 빨리 할까? 이거 A 나눠 곱하기 A 나눠 됐어? 전기에서 넘기면 완전 제곱식 바로 보이지? 4R 마이너스 4R 플러스 4니까 R 얼마 나와 이거? 완전 제곱식 풀면 R 뭐? 2 나올 거 아니야 2 R이 2야 여기서 R이 2인 걸 얻어내 2라고 2 2 그럼 얘 1이고 얘는 얼마야? 60? 3 끝. 그래서 문제가 A1 A3 A5 더하라며 그럼 A로 묶자 그냥 1 더하기 R제곱 R4제곱 A가 얘고 R이 얼마라고 지금? 2라고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이게 다예요 연립하면 된다고 시험 문제로 나와도 그냥 뚝딱 풀고 넘어가면 돼. 얘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다.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얘 시험 문제로 낸다. 3번. 농담 이거 한 8번? 8번? 또는 9번? 약간 두 번째 짱? 첫 번째 짱? 딱 두 번째 짱 한 여기쯤? 8번? 인정? 계속 생각나네. 두 번째 짝 여기 있던 문제가 이거잖아. 너네가 만들어낸 수학 증명 이거 아니야. 몇 대 몇 대 몇은? 몇 대 몇 대 몇이라면 이제? 오케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어? 64. 야, 64도 여러분들 봐. 64도 봐. 첫째 항이 얼마라고? 5분의 1이고. 공비가 양수래. 그 다음에 A4가 뭐야? AR 세제곱은 4AR 맞아? A 날려주고 R 날리면 R제곱이 뭐 나와? 4 공비가 양수래. R은 얼마? 2 여기까지 했을 거라고 믿어. 첫째 항과 공비까지 구했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 다음 야 좌변 있지? 좌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n번째 항까지 합. 그럼 봐봐 r-1분의 첫째 항은 그냥 5분의 1 쓰기 귀찮아서 a가 쓸게. 따라오고 있지? 얘가 몇 곱하기? 13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잘 봐. an이 등비수열이잖아. an제곱도 등비수열 맞니? 제곱판에도 등비수열 맞아? 맞다고. 왜냐면은 an이 등비수열이면은 a 곱하기 r에 n-1 승이지. 얘 제곱해봐. a 제곱에 r에 2n-2 승이잖아.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봐. 얼마씩 곱해져? r 제곱씩 곱해지니까 등비수열 맞다고. 제곱판에도 등비수열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시그마 있죠? 얘도 등비수열인데 방금 했던 것처럼 r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은 공비가 얼마야? R 제곱이지. 공비가 R 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R 제곱이 얼마야? 4지 4. 문제에서 R이 2니까. 그럼 4-1분의 첫째 항은 제곱해서 나오지. A 1제곱이니까 첫째 항이. 짠.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AN의 공비가 R. 얘 공비가 2니까 얘 공비는 R제곱 4라고 4.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 A 하나씩 날리면 되지? A? A 하나 날려? 얘 3이죠? 그럼 얘랑 얘 날려? 얘 1이야? 계산할 필요 없어. 얘 맞지? 얘랑 말라가지. 왜냐면 얘가 뭐니까? 2에? 2에 2n승이니까 합차공식이란 말이야. 약분하면 여기 뭐 나와? 2에 n승? 플러스 1 닿는 거 맞죠? A가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가? 5분의 1? 그럼 얘랑 곱하면 이만큼 얼마야?
65분이 자변에 뭐 남았어 지금? 1만 있지 1. 65표 올리자면 올려주면 돼요. N 6. 그치? 정리만 한 거야 여기는. 그리고 신기한 거 안 했어. 그냥 전혀 안 신기해. 그냥 여기서 AN 제곱도 등비수열인 걸 알아내는 게 사실 어려웠다면 어려웠고 쉽다면 쉬움. 얘들아 좀만 참아. 다 했어 이제. 65번 문제가 중근 갖는 데잖아. 판별식 썼어? 65번아 중근 가지니까 판별식 써야 될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나왔고 중근 나왔으니까 얘를 막 완전 제곱식으로 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판별식 쓰시라고. 그럼 예제곱은 뭐 나와? 아니 예제곱 마이너스 4배에 뭐? AN 제곱 나오죠 판별식 쓰면이. 이게 0이잖아. 그 말엔 둘이 어떻다는 얘기야? 둘이 같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 그럼 AN 플러스 1은 뿔마 2AN이지. 뿔마 2AN. 그 중에 당연히 누구밖에 안 돼? 플러스밖에 안 돼. 왜냐면 모든 항이 다 뭐래? 양수래. 그러니까 모든 항이 누구와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얘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뭐야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뜻이지. AN에다가 1을 곱했더니 다음 항으로 넘어간 거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 근데 심지어 문제가 첫째 항도 얼마래? 첫째 항도 1에 2. 맞아? 그럼 2, 4, 8, 16 이렇게 가는 친구잖아. AN이 뭐야? 2에? N승 뭐 이런 애야 이게 N승. 얘를 뭐하래?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하래!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라.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뭐 중근, 뭐 서른다니 두시근 나오는데 어쩐데 할 때 뭐 근각에서의 관계나 판별식 써보는 거 있잖아. 이거는 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늘 가능성이 좀 크긴 해. 그걸 바로 생각 못 했으면. 그건 고1 때 연습 다 하고 와야 된단 말이야. 66번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래?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하래. 그럼 여러분들,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할 때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망하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다 더해. 다 더할 때 얘네끼리 따로하고 얘네끼리 따로 더해야 되는 거 맞지? 얘네끼리 더한 건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맞아? 2-1분의 첫째 항에 딱딱 보여주시고 이만큼 다 더한 건 얼마 남아? 마이너스 1 나오지. 왜? 홀수 번째 항이 하나 더 많으니까. 끝이라고 이게 바라고. 근데 여기서 너무 신이 난다 거지. 1 5 7 망한 거야. 절대 계산 못해. 알았어? 항상 예쁘게 잘 더해줄 수 있게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막 무턱대고 막 계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67, 68 두 개 다 하고 다음 주까지 다 질문 받는다는데 오늘 한번 보통 받아봐 한번. 아 쉬는 시간도 없이 원장님 수업 한번 들어가봐 어떻게 되나. 아무튼 얘가 66번이었어 일단 67번. 67번은 이거 뭐하라고 그랬어 내가. 67번 이게 뭐야 이거. 거긴 뭐야. 얘들아 A2가 될 수 있는 게 5 아니면 6인데 A2가 5일 수 없다고. 왜냐면 지금 첫째 항도 공비도 다 뭐니까 자연수니까. 얘도 추론 문제고 심지어 추론 다 끝났잖아 일요일날. 어? 제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두 개 있어. 뭐 아니면 뭐지? 1 아니면? 5점?
첫째 양이 1이면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5란 얘기고 첫째 양이 5면 공비는 얼마? 1이란 얘기인데 이건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왜? 공비가 1이면 계속 5인데 A4도 그럼 5거든. 근데 A4가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갈 거야. 맞죠? 그럼 첫째 양이 만약에 1이어봐. 그럼 공비가 얼마야? 5지. 그럼 A4가 얼마냐? 125지. 5에 5 곱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첫 번째 양이 5, 아니 두 번째 양이 5일 수가 없어. 맞지?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양이 6이면 첫 번째 양이 될 수 있는 애가 6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2거나 3이거나 맞아? 또는 1이거나 맞지? 얘는 아까랑 같은 이유로 안 돼. 공비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 3이면 어때? 두 배에 두 배 두 배 하면 얼마 나와? 24 나오나? 근데 이때 A4가 24 나와. 24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안 돼. 얘는요? 공비 얼마? 3이지. 그럼 또 9 곱하니까 이때는 A4가 뭐 나와? 54? 합격. 맞지? 얘는 너무 커. 얘만 된다고. 첫째 양이 2고 공비가 얼마야? 그래서 3인 걸 알았어. 이게 끝이야. 이게 끝. 경우 나눠서 그냥 생각하는 거였고. 68번! 68번도 정말 어마무시한 간단한 문제였어. 왜냐, 조건 가가 A 곱하기 A2면은 A의 AR이지. 우면에 2 곱하기 A3이니까 AR 제곱, 맞아? 그럼 AR로 나눠. AR로 나눠. A가 뭐인 걸 알아냈어? ER인 걸 얻어내. 조건 가에서. 일단 조건 나. 쓰고 나누기만 한 거 아니야? 얘는. 조건 나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맞아? 그럼 얘 이거 맞니?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R에 20승 마이너스 1. 등비수의 합이니까. 얘가 우변 비교하면 3분의 야, A21이랑 A1 있지. 얘 A로 묶어봐. 그럼 R에 몇 승? 20승 빼기 1. 이게 약분되고 들어간다. 이게 약분! R은 4! A는 8! 아! 맞아? 이게 다였잖아. 이게 다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해 결국 68번의 핵심이 뭐였어? A1, A2, A3, 뭐 A21, A1 이런 거 있죠. 전부 딱 보자마자 A랑 R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여기서 학생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건 이거야. 어떨 때는 A랑 R로 놓고 풀고 어떨 땐 이런 거 안 놔도 그냥 깔끔하게 딱딱 풀리잖아.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그건 너네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래서 구조를 봐야 돼. 얘네가 등비 중앙, 등차 중앙 이용하는 건지 잘 보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싶으면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이거야. A 넣고 R 넣고 A 넣고 D 넣고 뭔 말인지 알지? 아 그리고 이거 학생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인데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수열 AM, 수열 BM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고 자기 혼자 등비 수열이라고 믿고 풀고 있어. 그럼 안 된다. 5분 남았어 아직. 한 문제는 질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문제는 69번이네? 69번까지만 하자. 숙제는 아까 올려놓은 거 봤지? 아 이거 썰만 안 풀었어도 아 민쌤만 안 왔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지금 바뀌어 있을까? 우리? 지금 편했을까? 전부 아 그냥 가방 싸야 돼. 다음 시간에 은성아 뭐 눌러줘.